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현지 시각 12시 30분 정도고요. 여기는 튀르키예 남부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 페티에 되겠습니다. 페티에 해변 바다 펼쳐지고요. 지중해입니다. 정확하게는 지중해 중에서 에게해고요.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로 하고 옆에 상업지구들, 대부분 식당하고 또 숙박업소들이죠. 그런데 마르마리스보다는 훨씬 더 소박하죠. 거기가 워낙 좀 국립공원 지명도 사람들 젊은 층. 네, 여기는 페티 해변입니다. 눈에 익은 리들이 들어오는군요. 리들, 독일계 체인, 슈퍼마켓 체인 저가 리들 슈퍼마켓. 반가운데요. 유럽 여행할 때 정말 많이 맞나 리들이? 로고나 이런 겁니다. 이들로 되어 있는 거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가? 리들 아닌 모양이다. 로고하고는 그대로 베꼈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밑이 좀 더 사람들 많고 상가도 발달해 있고 호텔 비추 아퀼리 페티에 해변 풍경입니다. 여러 가지 해양 액티비티들 파는 곳 많고요. 그 넓은 해변과 함께 야자수 한 그루, 좀 임팩트는 부족한데 그래도 뭐 깔끔한 하지만 강렬한 지중해 햇살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 또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어서 또 찝찝하지 않아요. 분위기 괜찮습니다. 카페도 이쁘다. 이런 카페는 그죠? 지중해 바다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파랗습니다. 네, 비치 호텔 H를 빼는 게 이쪽 거의 그거 같아요. 호텔. 여기 음식은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데도 크게 맛이 없는 걸 보면은, 네, 피대. 그리고 현지에서 먹으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데 반값보다 더 싸다. 아무래도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비싸긴 비싸요. 현지 가서 먹으면은 다 더 싸기는 쌉니다. 로컬 관광지가 아닌 곳이요.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